이 제품은 A28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된 모델입니다. 구성품은 세 가지입니다. 전면에 촬영하는 각도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카메라 위치와 방향이 변경되었습니다. 렌즈의 각도는 수동으로 180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. 후면에는 삼각대나 자전거 마운트를 거치할 수 있도록 홀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좌우측 측면에는 녹화 버튼과 설정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. 후면 클립을 통해 주머니 등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충전 단자는 드디어 타입C로 제작되었습니다. 충전과 데이터 케이블로 사용이 가능한 타입C 케이블입니다. 오른쪽 레버를 비디오 방향으로 변경하면 부팅과 동시에 빠른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.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전원만 켤 수 있습니다. 전원을 끌 때는 플레이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종료가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메뉴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으면 설정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편안한 사용을 위해 9번 메뉴로 들어가 언어를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국어 포함 총 12가지 언어로 변경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 SD카드는 최대 128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번역이 약간 어색하게 되어 있지만 8번 메뉴가 SD카드 포맷입니다. 마이크로 SD카드는 기기에서 포맷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화질은 4가지이며 4K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. 녹화가 시작되면 디스플레이와 전면에 빨간색 LED가 점등됩니다. 화면은 작지만 카메라 디스플레이를 통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. 왼쪽 레버를 오디오 방향으로 변경하면 보이스 레코딩 기능으로 음성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. 11번 메뉴의 화면 보호 기능은 1분으로 설정하시는 게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. 1분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녹화 중에도 1분 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는 종료됩니다. 물론 수동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대기 모드나 녹화 중에도 즉시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전 모델인 A28 모델과 외형을 비교해봤습니다. 충전 단자도 마이크로에서 타입C로 변경되었습니다. 카메라의 회전 각도는 기존에는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했지만 좌우로 조절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 많은 사용이 없는 나이트 비전을 제거해서 기본 화질을 높였다고 합니다. 충전 단자와 메모리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실리콘 커버는 제거되었습니다. 그래도 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커버는 있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후면에 거치대와 결합할 수 있는 홀더는 클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기존 모델은 이렇게 장착이 가능했었는데요. A32 모델은 카메라 위치가 변경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장착하셔야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전면을 향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